그 속에서 키스 오브 라이프가 얼마나 빛을 낼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걸그룹 초대석 프로듀스 1077 코너로 한 시간을 꽉 채우는 날입니다. 데뷔하자마자 실력을 인정받으면서 컴백에 기대감을 가득 주고 있는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가 컴백 전에 배텐에 먼저 들러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접속하시면 녹음 전 과정을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라가는 스케줄 확인하시고 생록방이 있는 날 시간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여기만 다시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죄송합니다. 이거 시작할 때?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1일 일요일. 토요일이야? 네. 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네. 선물 소개해드리죠. 들어가세요. 광고 콜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막내 사표 안 냈나 보네. 한 바퀴 돌아야죠. 오래 버틸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왜 험지겠습니까? 다 여러분 때문입니다. 저희 때문이겠어요? 청취율 사기 안 되고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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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있고 켜져 있습니다. 네. 어? 인사하고 앉으세요. 네, 여기 카메라 켜져 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래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카메라. 네. 안녕. 보는 분들이 있어서 인사한 거였어요. 네. 아, 앉으시면 됩니다. 네. 너무 그레이 입고 왔어. 여기 그 채팅창에 또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러면 좋아합니다. 저런 머리색 처음 신기하다. 네. 저런 머리색 처음 보네. 네. 힙한 두 분이 오셨군요. 새빨강이네. 색깔 얘기해봤네요. 네네네. 괴물 신인들이라고 아까 계속. 예. 머리에 습히나요? 무서워요. 이런 채팅창 약간 처음 보네요. 아, 여기 채팅창이 좀 버릇, 뭐 이렇게 퀄리티가 네, 퀄리티가 조금 이제 험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험하다. 괴물과 괴물 신인. 괴물과 괴물 신인. 이런 스타일의 말투를 쓰시는 분들입니다. 아버님 잘 계십니다. 누가 진리예요? 제가 진리입니다. 이쪽은 빠져도 된다. 여기가 괴물이라. 원래 세 분이 오시면 저희가 빠지는데 아~ 또 멤버가 네 분이셔가지고 세 분을 보실 수는 없어서. 예. 피할피로 넣어드릴까요? 옆에 아빠 볼.
아, 제가 오시기 전에 그 카운트다운 그 뮤직비디오를 봤거든요. 어, 정말요? 예. 그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아버님 그 역으로 나오신 분이 외국분이신 네, 거죠? 네, 외국분이세요. 아, 그 아버님이신 거죠? 제 아버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 설정을 네, 설정을 네. 아버지. 네. 그렇죠. 시메오네 감독님 닮으셨던데 그 약간 차가 되게 고급차를 또 갖고 계시고. 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어. 몰랐는데. 그 단란한 가정 속에서 이렇게. 단란한 15초만 봤다니요.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보셨겠죠? 네. 제 카운트다운 뮤비 많이 봐주세요. 그럼요. 뭘 15초를 봐. 여러분 풀타임 다 봤어요. 그럼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벨입니다. 네. 자. 줄리님. 안녕하세요. 줄리입니다. 네. 마지막 장면 뭐냐고요? 스포해드려도 됩니까? 스포해드려도 됩니까? 네네네. 예? 네네네. 그러니까 그 발레리나로서 이제 그 어머니께서 굉장히 좀 아직 검사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안 믿고 계신 거 아니에요? 두 분마저 안 믿고 계신 거 아니죠? 근데 이제 좀 벗어나가지고 거리에 가서 맞아요, 맞아요. 아빠가 이제 뭔가 행복했던 시절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데 오, 맞아요. 차가 또 갑자기 고급차여가지고 맞아요. 굉장히 고급차. 그래서, 어? 알고 보니 금수저?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입닥쳐 괴물은 뭘 해도 이분들은 결국 이 결론으로 가기 때문에 예. 너무해. 쉿 뮤직비디오 다 봤습니다. 오, 뮤직비디오랑 감사합니다. 댄스 버전까지 다 봤습니다. 풀로 보고 두 분의 그 소개 영상 그 따로 소개 영상도 다 보고 왔습니다. 어, 진짜요? 그럼요. 나띠가 먹는 메뉴? 벨님이 그 침대 밑에 있는 초콜릿을 많이 꽁쳐놓고 이렇게 맞아요. 하나밖에 안 드셔가지고 와 참을성 대단하다 이런 그게 생각이 영상에 하나밖에 안 났는데 한 8개 먹은 것 같아요. 헝가리 초콜릿이 또 맛있더라고요. 캠 느낌이 약간 제가 예상하지 못한 느낌. 굉장히 이거 우리 들고 다니는 캠 그쵸? 그러니까 근데 되게 뭔가 우리 되게 잘못된 사람 같아. 잘못했어요. 아, 뭔가 그 취조용 캠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못해서 얘기하는 기록용. 가볼까요, 그러면? 네. 껴야 되나요? 네. 아, 네. 끼셔도 되고 안 끼셔도 됩니다. 아, 네. 네. 볼륨 옆에 있는 박스로 분해하시면 됩니다. 아, 네. 안 껴도 되는 건가요? 네. 안 끼셔도 돼요. 어. 머리 또 예쁘게 하고 싶기 때문에. 아, 예쁘게 하지 않지만. 무너지시면 또. 답답해서. 또 하와이 출신이시잖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네, 하와이에서 왔어요. 하나오마 베이 많이 봤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 끼시나요? 네.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배텐에서 초이스한 핫한 신인들을 팍팍 밀어드립니다. 신인 걸그룹 재능 발굴 매력 발산 프로젝트 프로듀스 1077 신인 대전. 배텐 초이스 오늘의 초대 손님 데뷔한 지 이제 100일 갓 넘은 꼬꼬마 걸그룹인데 이미 이 바닥에서는 실력이 넘사라고 소문이 자자한 갓벽한 팀입니다. 완성형 괴물 신인 키스 오브 라이프의 줄리 그리고 벨 두 분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희 남심저격 방송 배텐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각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리더 줄리입니다.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캣서파이브 메인 보컬 벨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방송 나가는 기준으로 10월 21일이 데뷔 108일차 신인 걸그룹인데 사실 저희 초이스가 아니라 키스 오브 라이프가 저희 베텐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데뷔 후에 라디오도 좀 몇 번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맞아요. 저희는 조금 뭔가 다른 느낌이 좀 드시나요? 좀 더 프리한 느낌. 그렇죠? 네. 예. 말투가 조금 거칠 분들이 청취자분들이 좀 있죠. 오히려 더 편한 것 같아요. 편하세요? 네. 예. 채팅창에 있는 것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건 마음껏 읽으셔도 되고. 네, 예. 진짜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저희가 또 나중에 싹 날려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프리하게 하시면 됩니다. 프리하게. 예. 자, 두 분은 오늘 키스 오브 라이프의 어떤 조합이 있으신가요? 줄리와 벨? 줄리와 벨이 벨리. 벨리. 조합명이 있습니다. 벨리. 그냥 합친 거네요. 벨리.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들어하는 조합이냐고 벌칙하러 오신 거냐고 하신 분들이 있고. 자, 지금 키스 오브 라이프가 지금 컴백 대기 시즌인데 활동 네. 기간이 아닌데도 베텐에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요즘 신곡 티저가 하나씩 공개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창 연습 중일 텐데 오늘은 뭐 하다 오셨나요? 오늘은 또 촬영을 하고 네. 왔습니다. 무슨 촬영을 또 하다 오셨어요? 비밀? 비밀. 네. 아직은 비밀이요? 네. 알겠습니다. 앨범과 관련된 거겠죠? 그럼요. 네. 세 명을 합치면 포크벨리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포크벨리? 포크벨리? 오메. 돼지배? 예. 제가. 제가 작년까지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올해 좀 많이 빼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고 이제 뭐 요요를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고. 아까 그게 지나갔나요? 들었어요. 그렇게 보셨네요. 포크벨리. 자, 그리고 아이돌 박사인 러브게임의 박수현 DJ께서 진짜 대박인 신인 그룹이라고. 적극적인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섭외 결정적 이유고요. 자, 그리고 키스 오브 라이프가 베텐에 온다니까 패션 구구님이 키스 오브 라이프를 세 단어로 표현하면 실력파, 완벽, 천재 아닐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진짜요? 이런 감사합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냉큼 접수해야죠, 이런 거는. 그리고 권88님, 신인분들에게는 베텐이 어떤 라디오로 알려져 있는지 궁금한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뭐. 네, 한 번. 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짤을? 네. 어떤 짤을 혹시? 그냥 이 스튜디오의 짤? 네. 네. 그렇죠. 저희가 라디오인데 이상하게 짤이 많이 돼요. 라디오는 좀 거. 오디오가 돌아야 되는데. 예. 자, 그리고 JH3607님. 이거 진짜 궁금한데 직접 오피셜로 한 번만 말해주세요. 키스 오브 라이프를 줄여서 키오라가 맞아요? 키오프가 맞아요? 키오프입니다. 아, 키오프예요? 네, 키오프예요. 아까도 채팅창에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아,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데 키오프가 맞고 영문 예. 표기에서도 K-I-O-F가 맞습니다. 키오프. 알겠습니다. 키오프로 오늘부터 완전히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키오프로 불러줘. 네네. 키오라 자꾸 키오라라고 해요. 예. 키오프. 오늘부터 오피셜 키오프. 키오프. 예. 키고프라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고. 키고프? 키고프 아닙니다. 이오프. 예. 예. 자, 오늘 베텐 편하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 먼저 가보겠습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의 데뷔곡 쉿! 이것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릴 거니까 그동안 딴 데서 다 해서 또 진부할 수 있지만 꼭 하고 지나가야 하는 팀 소개와 곧 나올 앨범 홍보도 대놓고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그냥 말하면 돼. 자, 키스 오브 라이프 팀 이름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독특하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는? 키스 오브 라이프는 인공호흡, 활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아티스트가 되겠다라는 포부가 담겨있어요. 아, 키스 오브 라이프. 인공호흡이라는 느낌. 아, 생명력을 불어넣는 키스. 그렇군요. 자, 지금 깔리고 있는 데뷔곡 쉿! 네. 당시 차트 인 하고 역주행하면서 팀을 알렸는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저희 타이틀곡 시즌 이제 제가 만든 곡인데요. 멤버들이랑 네. 같이 이 곡은 뭔가 K-POP의 새로운 숨을 불어넣겠다 그런 포부를 담은 팝 장르의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형식적으로 생각했죠. 제가 이거밖에 못 외워가지고. 저희는 또 그런 거를 하는 코너예요. 여기가. 구급돌, 소방돌이라고 하신 분 있고 키스 오브 라이프가 생명의 키스라고 하니까
제세동기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PR. 자, 예. CPR. 데뷔하자마자 실력파 걸그룹으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 팀 자랑을 또 대놓고 좀 해주신다면. 팀 자랑? 예. 다양한 매력들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 그런 그룹입니다. 네 명이 다 다른가요? 네, 다 다른, 네. 완전 다른. 다른 멤버들 두 분 자랑도 좀 해주신다면. 아, 이제 나띠 언니는 퍼포먼스에서 이미 정말 증명을 받은 멋있는 아티스트고요. 예, 예. 우리 하늘이, 막내 하늘이는 귀여운 얼굴과 또 반전 매력의 그런 페이스의 매력을 가진, 그리고 맑은 음색을 가진 우리 귀여운 막내입니다. 아, 예. 자, 팬들이 이미 충분히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줄리는 고양이를 맡고 있어요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아, 고양이 담당이세요? 예, 솔로곡이 키리캣이라는 예. 곡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고양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둘 다 목소리가 ASMR 너무 목소리 좋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 줄냥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지난 7월 5일에 데뷔를 해서 오늘로 108일차 걸그룹입니다. 데뷔 100일 됐을 때 멤버들끼리 어떤 잔치 같은 거 했나요? 파티? 아니요. 저희가 엄청 바쁘게 준비하는 과정이었어가지고 야, 100일 같은 거는 파티 해야 되는데 그래요. 파티 언젠가 더 멋있는 날에 오면 그때 할 것 같아요. 1주년 뭐 이럴 네. 때 그러면 이제 나 확실히 연예인이 됐다 이런 걸 좀 느낄 때가 있나요 혹시? 길에서 간혹 알아보실 때? 간혹이에요? 네. 아직은? 근데 되게 빈도가 높아요. 그렇죠. 이제 연예인이 완전히 된 거 못 알아볼 수가 없죠. 회식 같은 것도 안 했습니까? 회식? 회식을 아직 못 했어요. 네. 아니 회사에서 회식도 안 시켜줬어요? 바로 이제 다음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배 머리색 때문에 어딜 가도 다 알아봐요. 그렇죠. 근데 이 머리로 활동한 적이 없어가지고 활동을 하면 더 알아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11월 8일 쉿 활동 이후 4개월 만에 두 번째 미니 앨범 Born to be XX로 초고속 컴백 예정인데 이거 어떤 앨범인지 뭐 살짝 뭐 티저라도 살짝 뿌려주신다면 Born to be XX 되게 악동 같은 그런 bad한 느낌의 앨범입니다. 네. 조심스러워. 약간 배달하고. 이번 앨범에서는 막 이 저번 앨범에서는 솔로로서의 개인의 매력을 많이 보여줬다면 이번에서는 좀 그룹의 색깔과 매력을 좀 더 굳혀가는 단계의 앨범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XX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염색체 XX가 될 수도 있고 예. 진짜 XXX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빈칸의 XX가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가요? 네. 그 뮤직비디오 보다 보니까 네. 그 살짝 지나가다가 벨님이죠? 그 빨래통에 있는 갓탤런트 그 책자 네. 거기에도 XX라고 이렇게 네, 써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스포일러였던 거죠. 아하, 제가 캐했네요. 근데 그게 빨래통에 있진 않았어요. 빨래통 아닌가요? 벽에 잘 붙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채팅창에 저는 3X라지라고 하신 분 있고. 3X라지? 예. 너무 크다. 3X라지. 예전에는 3X라지를 입었습니다. 예. 정말요? 예. 대단하시다. 예. 오락가락 해요, 제 사이즈가. 예. 자, 본투비 XX 앨범에 대해서 뭐, 각자 다섯 글자로 좀 기대감을 주신다 하면.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한국어로 하셔도 되고. 다섯 글자? 네. 각자 홍보. 각자 홍보. 벨님? 자작곡 있음. 자작곡 있음. 야 이런 것만큼 센 게 없죠. 줄리님은? 안무. 안무? 짱 멋짐. 안무 짱 멋짐. 아하. 충분한데? 각자의 안무 짱 멋짐. 각자의 강점이 또 확 드러나네요. 그죠? 자작곡 있음. 크, 저작권 쏠쏠하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쏠쏠해요. 달달하다. 안 달달해요. 예. 귀엽다고 하신 분 있고. 예. 안무 힘들다는 거네라고. 예. 각자 본인들이 생각하는 나의 뭐 입덕 포인트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입덕 포인트. 이번 앨범의 입덕 포인트. 그냥 나의 입덕 포인트. 나의 입덕 개인의 포인트. 입덕 포인트. 저는 님은? 뭔가 이제 주변에서 말하기로는 4차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하고요. 성격으로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노래를 조금 하니까 목소리가 아무래도 입덕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눈빛 너무 좋다고 질문이 있고요. 자, 무슨 눈빛을 했지 내가? 입덕 포인트는 아빠 아니에요?
아빠요? 아니에요. 예. 그리고 줄리님은 입덕 포인트 본인이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재밌어요. 한 번도 저희가 직접 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예. 반전 매력. 반전 매력? 네. 어허. 어떤 모습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제 봤을 때 뭔가 좀 시크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네. 부드러운 미소. 부드러운 미소. 부드러운 미소. 그러니까 지금 라디오로만 사실 들어도 목소리가 굉장히 러블리해가지고 맞아요. 딱 반전 매력이 느껴질 것 같아요. 자, 팬덤명이 키씨입니다. 이거는 키씨. 예,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다양한 후보들을 내고 해가지고 이제 다 투표를 해서 정해진 이름입니다. 특히 저희끼리 뭔가 많이 아이디어를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하고 뭔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많이 났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 기억이 안 난다. 뭐 CPR Jams CPR.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진짜 CPR였었어요. 그치 있었지. 우리 CPR들 와, 전혀 다르네요. Jams 예. 이런 거 있었고 예. 근데 키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하고 싶었던 거라서 아이디어 냈는데 진짜 예. 됐더라고요. CPR이 됐으면 CPR 멋있는데? 아니 멋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거죠 진짜. 그렇죠. 예. 헬프미라고도 하죠. 적십자라고 하신 분들. 적십자. 예. 자, 지금까지 키스 오브 라이프에 대놓고 홍보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키스 오브 라이프 그리고 두 분의 키워드를 하나씩 소개하면서 이런저런 뒷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자, 일명 키키소, 키스 오브 라이프 그리고 줄리, 넬의 키워드를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거부터 갈까요? 심신. 오, 깜짝이야. 예. 심신. 예. 너무 딱. 키워드니까. 심신. 예, 존칭 생략. 예, 벨님의 키워드. 스테이시의 박남정 씨의 딸 박시은 씨가 있다면 키스 오브 라이프에는 심신 씨의 딸 심혜원 씨, 벨 씨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키스 오브 라이프를 심신 딸 그룹 이렇게 외우기도 해요. 맞아요. 예, 심신 딸 걸그룹이라는 수식어. 이거 부담스럽나요? 좋나요? 아니면 벗어나고 싶나요? 처음에는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예.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아빠랑도 얘기를 좀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냥 안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인데 뭐 제가 잘 더 잘 되어야죠. 아빠보다. 그렇죠. 줄리님도 그 쌍권총춤 많이 보셨겠어요. 그쵸? 많이 봤죠. 예. 아니 근데 진짜 90년대 심신님이 얼마나 유명했는지 진짜 뭐 그 사실 체감은 못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그 시대에 안 살았으니까. 아 장난이었습니다 진짜. 예, 오직 하나뿐인 그대. 진짜. 예. 어렸을 때 방송에서 자주 아빠랑 불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아, 벨 씨는 어렸을 때 이제 붕어빵 출연도 하셨고 아빠랑. 네, 예. 많이. 꼭 기억이 나시나요? 그 한 9살, 10살 그때쯤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나요? 그때 말도 되게 똑부러지게 잘하시고. 아, 그쵸. 예. 보셨어요, 영상? 봤어요. 예, 그때가 2012년, 뭐, 한 10년 전 정도니까. 영상도 지금 많이 남아있고. 진짜 지우고 싶은 영상인데. 지우고 싶어요. 아, 근데 말을 엄청 잘해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뭔가 웅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능술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요? 여기 띄워야지. 예? 아니야 이거 지워야! 뭐가 있나? 이거 사진 띄워주세요. 아하 지워주세요. 네. 이렇게 귀여워. 하면 보. 예 네, 아빠랑 코도 굉장히 똑같고. 맞아 그런 얘기 이게 또 그 스브스 거기 때문에 저희 저작권이 그냥 자유롭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스브스 거였네요. 예예. 자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쇼츠도 찍으신 것도 같이 봤는데 굿가이 0801님 아버님께서 혹시 벨 씨의 가수 활동에 대해서 이게 또 대를 이어서 활동하시는 거니까 네. 따로 조언해 주신 게 있을까요? 일단 항상 카톡이나 문자가 되게 많이 오고 음악적인 조언을 되게 많이 해주시고 어제는 이제 뭐 어떤 노래 링크를 이렇게 딱 보내더니 이거를 네. 연습해서 아빠랑 같이 듀엣을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셨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듀엣을 하자. 거절했나요? 일단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버린. 바빠가지고. 아, 아빠가 좀 욕심을 내고 계시네요. 익십인가요? 안 익십인가요? 안 익십입니다. 안 익십. 이제 이거 보고 전화 오는 거 아니야? 딸버프 노리시네라고 하신 분이 있고. 딸버프. 예, 예. 아하. 그래요. 자, 그리고 키씨키씨님. 벨 씨가 부르는 아버지의 노래가 또 궁금한데. 진짜요? 혹시 욕심쟁이 이거 가능합니까? 욕심쟁이. 예.
요가 요가 이 노래 안 불러본 지 10년 돼가지고 어렸을 때 한번 불러봤거든요. 아 예예. 예. 욕심쟁이 요홀 그녀는 나의 작고 귀여운 욕심쟁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기에 예.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찌거나 아니 감기 걸리니까 더 뭔가 느낌이 살아. 더 살아요. 욕심쟁이 이게 R&B 버전 욕심쟁이가 돼버리네. 아, 역시 메인 보컬. 자, 그래요. 넘어가도 되겠죠? 얼굴 점점 머리색이랑 같아지.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금쪽이. 예예. 이게 키스 오브 라이프가 금쪽이 그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 진짜요? 왜지? 멤버들이 지나치게 산만하고 천방지축이고 사고뭉치고 지나치게 털털한 초딩 같다. 그래서 줄리 씨가 이 멤버들을 케어하는 엄마 역할을 유일하게 맡고 있는데 멤버들이 정말 금쪽이 같나요? 근데 금쪽 네 그럴 수 있죠. 인정 인정. 네, 왜냐하면 산만하기도 하고 예, 예. 뭔가 사고를 치진 않는데 털털해서 남초딩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네, 금쪽이 같죠. 아 주른영 선생님이시네요. 네. 주른영 왠지 예. 잘 어울려. 그렇죠, 왠지 잘 어울려요. 네. 그 가르마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가르마? 오은영 선생님이랑 비슷한. 오 마이 갓. 예. 해볼게요. 어허, 그러니까요. 포지션이 이제 주른영 선생님이 돼버렸는데, 멤버들 중에 누가 제일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자주 주는지. 뭐 스트레스 심하진 않더라도, 심하진 않더라도 자주. 예. 아, 근데 뭔가 벨이랑 제가 되게 뭔가 활발한 성격이라서 예. 제가 같이 뭔가 둘이 티키타카 하면서 제일 시끄러운 두 명인 거예요. 아. 저희들이 오히려. 그래서 제일 옆에서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멤버라는 네. 얘기죠? 네. 아픈 손가락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는 제일 아끼는. 아 그렇군요. 해석. 벨이 시끄럽다라고 하시면 되고. 아하. 돌려 말하네. 시끄럽다니. 그렇군요. 예. 줄리 씨가 보기에 벨 씨는 금쪽이 지수 뭐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 금쪽이 지수 10점 만점이 10점. 10점? 오바돼버리네요. 거의. 실제로 저번에 옛날에 한번 섭외 요청이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금쪽이요? 네. 네. 진짜로요. 네. 근데 그리고 섭외 요청이 들어오면은 뭐 그 부모님이 같이 나가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심신 아버님께서 혹시 그 진지하게 고려를 하신 건가요? 아니 일단 아버지는 모르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다. 그렇군요. 줄리 씨가 이제 벨 씨 아버님과 얘기하면 통하는 부분도 좀 많겠네요, 그죠? 공감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요. 한번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데. 줄리 언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 통화 한번. 예. 금쪽이 상비군. 이 정도면 SBS의 딸 아니냐고. 예. 나갈 수 있는 프로가 너무 많다. 예. 그러면 멤버들에게 뭐 바라는 점 혹시 있으시다면 줄리 씨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살짝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이대로 건강하게 사고만 치지 말고 건강하게. 이거 부모님들이 약간 놔버렸을 때 얘기하는 거거든요. 공부는 못해도 좋으니까 네, 더 건강만 건강만 해라. 행복하면 돼. 건강하게만 커다오. 웃어만 다오. 그래. 해탈한 부모님들이라는 얘기인데. 예. 자, 페이지 0705님. 멤버들이 전부 털털하고 또 예능도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면 예능 프로그램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와 진짜 예능은 진짜 많이 나가고 싶어요. 맞아요. 요즘 하는 거 다 나가고 싶어요. 네, 예능 그래요? 욕심 많아요. 유튜브에 많이 하잖아요. 예, 예. 요즘에는. 요즘 유튜브가 더 많죠. 유튜브에서 이렇게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거 하나만 좀 나갈 수 있다면? 요즘 재밌게 보는 거. 간해조공업.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러닝맨. 러닝맨 진짜. 러닝맨 나갈 때부터 너무 너무 잘 봤고. 그래요. 네. 런닝맨. 그리고 하나 더 있는. 아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이제 무한도전에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아. 무한도전. 네,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지금은 또 놀면 뭐하니로 살짝 바뀌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예. 아하. 그렇군요. 04년생이 무한도전을? 그럼요. 사브레? 사브레? 이거 아세요? 사브레?
알겠습니다. 예능 욕심도 있으시고. 그럼요. 와, 시간이 엄청 바쁘실 것 같은데 활동하실 때. 예. 아, 그래. 네네. 자. 아, 자, 모르시는구나. 네. 아. 자, 그러면 나머지는 2부에 돌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사브레 알면 다 아는 거죠. 벌써 30분이 흘러갔습니다. 너무 쉽죠, 저희 방송. 긴장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도 다 나가요. 네. 소리도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녹음은 안 되고 있지만. 여러분, 누워서 해도 됨? 누워서 해도 되고, 발 올리고 하셔도 돼요. 캐시. 캐시도 보고 있을 텐데. 캐시 댓글 보고 싶어요. 키스님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뚱뚱한 유지석 누구 얘기하는 거죠? 잔망스럽네. 예비 키스, 하이. 키스 여기 있어요. 포카가 있으세요? 뭐예요? 아, 예, 저도 있습니다. 진짜요? 멋있어. 네, 청취자분들이 또 만들어주셔가지고. 오, 예. 완전. 남자분들이 만들어준 포카. 예. 있어요? 네, 구경 시켜드릴게요. 뭐, 구경을 시켜드려요. 저희 교환해요? 저희 포카 있는. 컵홀더도 있어요, 저. 컵홀더? 저희보다 낫네. 저희도 컵홀더 없는데. 아, 아직 없으세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느낌이에요. 이거. 아, 이거 아직 없으시구나. 아. 이거 like. 아무런 표정이 없으니까. 아무런 표정이 없으니까. 생일에 찍은 거예요, 생일에? 얼굴에 근육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생일날 찍은 게 제일 행복한 표정이에요. 포토카드! 여기도 똑같은 표정이네요. 네. 생일날 제일 행복한 표정을 찍었는데 아무라다니요. 아, 이것도 그거구나. 여기도 있네요. 되게 많으시네요. 똑같은 거. 오! 포즈 취한 게 아니라 우연 찍힌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 되게 되게 뭔가 1타 강사 느낌. 아, Look at this. 1타 아나운서. Fancy boy. Fancy. Fancy boy. Fancy. 양복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렇죠. 40대니까. 역시. 예. 근데 뚱뚱하셨던 모습이 상상이 안 돼. 보여드릴까요? 네. 네. 뭐라고요? 약간. 아, 옛날 시절을 보고 싶다고요? 하나 가져가도 돼. 저희. 아, 그럼요. 멤버들한테다. 나는 이거. 하루만 갖고 계시다. 나도 이거 갖고 있어. 나 이거 맞을래. 이거. 제 포카 가지고 싸우시는 건가요? 이게 그런 거구나. 이런 게 캐세드 마음을 알 것 같아. 내가 이거 가지고 뒷면도 있어. 수요가. 감사합니다. 가방에. 가방에 넣어. 새로운 부주.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데뷔 때부터 완벽한 라이브와 강렬한 퍼포먼스로 완성형 신인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력파 걸그룹 키스 오브 라이프 키오프의 줄리 씨, 벨 씨 두 분과 배튼 초이스 프로듀스 1077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재미있는 지금 검색어 토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검색어는 K-POP 작곡가입니다. 벨 씨의 키워드예요. 벨 씨가 10대 학창 시절부터 이미 작곡가로 활동을 했는데 네. 대표곡이 2021 퍼플키스의 Find You 작곡을 했고 2023년 르세라핌의 Unforgiven 작곡에 참여하셨습니다. 네. 와, 그러면 아까 채팅창에 벨 있었겠다. 너무 달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이거. 예. 근데 생각보다 저는 그냥 용돈 정도 들어오고. 아, 그런가요? 이 키스 오브 라이프로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죠. 아, 그렇죠. 벨자르트라고 하신 분도 있고. 벨자르트? 그게 뭐예요? 모짜르트. 아, 예. 벨자르트. 마음에 들어. 예. 좋은데? 그 힐러구너님, 힐러구너님, 벨님은 퍼플 키스랑 르세라핌 노래를 작곡했었는데 두 멤버들이랑도 친분이 있나요? 일단 퍼플 키스 선배님은 저희가 데뷔할 때 첫 활동할 때 쉿 활동 때 이제 음악 방송에서 활동이 수환 선배님 솔로 활동이랑 겹쳐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 있어요. 그 정도. 있고 이제 르세라핌
선배님들 중에서는 이제 저희 디렉터 혜인 언니 통해서 허윤진 멤버 언니가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벨토벤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벨토벤. 예. 저 그리고 벨 씨가 2023년 대한민국 베스트 밴드 어워즈에서 작곡가 부문 상도 탔는데. 맞아요. 야, 그 실력으로 혹시 저희 뭐 즉석 로고송 같은 거 만들 수 있나요? 오, 아 즉석 로고송. 예. 네, 제가 살짝 해봤어요. 오, 살짝 즉석. 방금, 네, 방금 야, 저도 써봤는데. 저희 피아노 앱을 하나 드리고. 피아노 주셨는데. 벨토벤. 벨차르트 갑니다. 이딴 양심 없는 요청을 할 수가 있냐. 날로 먹네. 돈 내고 받아라. 나 이거 못 외울 것 같아. 괜찮으면 어떻게 되냐고. 매일 밤 10시 배틀러와 함께하는 모두를 위한 라디오. 토크가 많은. 벌써 좋아. 근데 이거 벌써 제가 너무 좋은데? 그냥 목소리로 부르고 나중에 부금 깔아주시면 안 될까요? 와, 벌써 좋은데? 너무 고품격인데? 너무 달달합니다. 오케이. Let's go. 와, 감사합니다. 매일 밤 10시 배틀러와 함께하는 슬로우를 위한 라디오. 노래보단 토크가 많은 배성재의 텔라디오. 따란! 우와! 이런 대충 만들었어요. 이런 고급 로고송이 나올 줄이야. 나올 줄이요. 와, 베텐 버리고 벨텐 가자라고 하시는 거. 나오세요. 예, 벨텐. 아니 이런 거 만드는 데는 몇 분 정도 걸리나요? 25초 정도. 와, 진짜 벨차르트네. 25초. 와. 감사합니다. 기에린 나가. 기에린? 살리에리가 이런 느낌. 전 살리에리도 안 되죠. 어쨌든 이 직접 보는 느낌이 이런 거군요. 감사합니다. 천재. 자, 그리고 정재환님. 멤버 전부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는데 다가오는 컴백 앨범에도 프로듀싱 참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프로듀싱 참여가 멤버들이 다 그 각각 자기 자리에서 여러 방면에서 참여를 많이 했어요. 작사라든지 또 안무라든지 되게 그냥 예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지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11월 기대해 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검색어 DJ. 요거는 줄리 씨의 키워드인데요. 여기서 DJ는 뭐 저 같은 라디오 DJ가 아니라 DJing. 네, DJing 실력이 또 대단하십니다. 줄리님이. 팬들에게 보여주는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아직. 그럼 나중에 이제 콘서트를 할 때 한번 공개하시는 건가요? 네, 너무 약간 나중에 막 시상식이나 막 연말 무대나 아니면 콘서트나 이런 큰 무대에서 DJ하면서 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습을 혹시 목격하신 분들은 뭐 멤버들이나 내부 분들밖에 없으신가요? 네, 저희 회사 분들밖에 없어요. 앙큼키시님이 보내셨는데 줄리 특기가 DJing인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요. 입으로 DJing 소리 비슷하게 내줄 수 있나요? 입으로? 야, 라디오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도구 없이 그냥 입으로 해달라고. 예. 일단 저는 되게 다양한 음악을 들어가지고 그걸 약간 믹스해서 트는 걸 하는데 스크래치도 하긴 해요. 스크래치 소리를 제 입으로 내볼까요? 왜 이렇게? 팬들도 독하네, 팬들이. 오마이. 예. 자, 하여튼 됐습니다. 이거 뭐 너무 어려운 거니까. 하실 거예요? 네? 네, 같이 해드릴게요. 하실 거예요? 너도 가자. 같이 해드릴게요. 위키위키로 해? 응, 위키위키. 아, 세연이. 위키위키. 땡 하셔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이상해. 개인기 발굴. 아니야, 예. 개인기 발굴 아니야. 그냥 발 개인기. 박제됐어요 이거. 예. 안돼. 자, 앙큼키시님이 보내신 거니까 예. 팬클럽에서 기억하겠어. 예, 팬클럽에서 온 걸로 보겠습니다. 예. 그럼 DJing 만약에 섭외가 들어온다. 그러면 따로 부업으로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회사에서 허락해 줄까요? 안 그러지 않을까요? 안 해주나요? 하지만 저 하고 싶어요. 그렇죠. 네. 예. 이거 하시는 분들은 진짜 따로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더라고요.
어허. 자, 등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콘서트 때는 공개됩니다. 네. 예, 또 연말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는 돌고래. 돌고래? 돌고래. 벨님의 키워드인데요. 네. 벨 씨가 팀 내서 돌고래 이 고음 담당이세요. 네. 벨 씨가 돌고래 음역대인 휘슬노트를 가볍게 소화할 수 있어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휘슬노트가 뭐예요? 휘슬노트가 약간 휘슬 레인지라고 해서 약간 보통 사람이 되게 안 쓰는 음역대, 되게 높은 음역대를 진짜 휘파람 부를 듯이 엄청 높이 그거를 목소리로 성대로 소화하는 그런. 벨루가냐고 하신 분이네요. 저 별명 생겼어요, 벨루가. 와. 근데 귀여워서 좋은 것 같아요. 벨루가네. 어떤 분께서 고음할 때 표정이 벨루가 같다고. 벨루가가 뭔데? 벨루가가 나, 돌고래랑 네. 비슷한 듀공 이런 쪽 아~ 계열인데 이마가 되게 넓고. 아, 뭔지 알 것 같아. 네. 휘슬 노트니까 또 돌고래 사운드. 그렇습니다. 그러면 휘슬 노트 어떻게 살짝 네, 한번 해볼게요. 드시나요? 근데 제가 이제 감기, 여러분 감기 조심해. 감기 올라가지고 오늘 살짝 될지 모르겠는데. 저쪽에 이게 이게 머라이어 캐리가 여러분 전주 컨디션을 탑니다. 우와. 우와. 심하게 걸리면 이 정도로 나와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가지? 그렇게 높진 않는데. 그래요? 한번 해보시지 않을래요? 줄리님도 되시나요? 이게 다 되시나요? 아니 근데 머리채를 왜 잡는 거예요? 본인 머리채를 머리치 잡혔을 때 나오는 소리예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을 하면 되더라고요. 네. 누군가에게 머리치 잡혔을 때 나오는 비명 같은 소리. 머리끄댕이 사운드. 오, 셀프 고문하면서. 아하, 아파서 내는 소리. 이게 휘슬, 이거 뭐 내는 방법이 있나요, 따로? 그냥 지금은 제가 목소리로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예. 평소에는 성대를 약간 되게 윗소리를 쓰는데 성대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쭉 늘린다고 생각해요. 쭉 늘려서 네 약간 뒤로 당긴다고 생각을 해서 예. 당기는 느낌 한번 해보실래요? 오! 가까워서 근데 좀 더 위로 지금 이거는 잡혀먹는 소리 같은데요? 공기에 살짝 섞어야 돼요. 이거는 뭔가 그 맹수에게 잡혀먹는 소리 같은데 까마귀 소리네요. 그러네요. 멱 따는 소리. 죄송합니다. 돼지 멱 딴다라고 하시면 돼지 잡는 날이라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너무 돼지 꾸액이라니. 돼지 먹으 너무해. 예, 예. 자, 포유 휘슬 노트 대단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리고 다음 검색어 쇼핑하기. 벨 씨와 줄리 씨의 두 분의 공통점이 취미 쇼핑이라고 하는데요. 맞아요. 주로 뭘 쇼핑하시나요? 주로 저희는 옷이랑 옷이랑 화장품. 그러면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도 활용하고? 인터넷도 하고 나가서도 하고 누워서도 하고 물구나무 써서도 하고 뛰어다니면서도 하고. 그러면 같이 다니세요? 아니면 따로? 항상 같이 다녀요. 항상 같이 다녀요? 네. 와. 목격담이 많을 것 같아. 그러네요. 진짜 목격담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죠. 그러면 두 분 다 이제 패션에 관심이 많으시고. 맞아요. 보니까 벨 씨는 어릴 적에 패션 디자이너가 또 꿈이셨네요. 맞아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뭔가. 그래서 제가 직접 홍익대학교도 막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 학생분들한테. 그러시군요. 그리고 줄리님은 어머니께서 이미 또 패션 쪽에서 종사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미 패션. DNA가 또 있으시고 네, DNA 네. 줄리 씨가 그래서 멤버들 옷을 또 골라주시기도 합니다. 맞아요. 옷에 관심이 엄청 많아가지고 네. 예, 예. 스타일링도 해주고 저희 앨범에 참여도 이렇게 같이 하고 그럼 앨범에서 그 의상이나 이런 컨셉 같은 것도 의견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에요. 이야 그렇군요. 맞아요. 예. 저는 모자를 좀 잘 고르는 편이거든요. 저는 모자 진짜 좋아하는. 예. 써있네요. 예, 골든스테이트. 예. 모자 좀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모자요? 포인트네요, 오늘.
포인트로. 오늘의 스타일로. 진짜 잘 입으셨는데? 아, 저의 패션? 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Warrior. 예. 여기로 딱 모자로 포인트를 주시니까 네네. 안 심심한 거. 안 심심하고. 이거 없었으면 심심, 굉장히 심심한. 네.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까마니까. 어허, 그렇습니다. Dark gray인데. Dark gray. 예. Dark gray. 예. 이거 굉장히 또 그 어디죠? 어디 브랜드? 브랜드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저기 신주쿠 거기서 굉장히 잘 나가는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예. 판초이라고 하신 분 차단해드리고요. 예. 판초. 자, 그럼 벨 씨는 핑크 공주라는 별명답게 쇼핑하면 핑크 컬러를 좀 많이 사시는 편이라고. 네, 이제 매장에 딱 들어갔다. 그럼 저는 핑크만 보면 핑크 쪽으로 달려가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핑크 오. 진짜 좋아하고. 핑크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핑크가 좋아요. 아. 핑크 몇 번 말하는 거야? 핑크. 핑크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머리색도 그럼 본인이 약간 원하는 색상이신가요? 아, 이 머리는 이번 앨범의 컨셉에서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머리여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는데 예, 예. 제가 이 머리는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어요. 아. 근데? 핑크로 했을 네, 거예요. 네, 핑크로 했을 거예요. 제 아이디어를 물어보셨다면. 네. 다음이나 뭐 다다음이나 나중에 꼭 핑크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머리색은 무슨 컬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레드. 그냥 레드예요? 네, 레드입니다. 오. 약간 쨍한 레드예요. 체리 색깔 레드. 약간 그 예전 디즈니 인어공주 아, 머리. 맞아요. 에리얼. 맞아요. 예. 이름은 베리신데. 맞아요. 예. 여러 가지 에리얼, 공주 에리얼 다. 그러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혹시 뭐 핑크 소품 같은 것도 갖고 다니시나요? 아, 제가 가방을 챙겼는데 네네. 핑크 가방. 가방도 핑크예요. 그러네요. 연핑크. 가방도 연핑크고 여기에 팬분들이 핑크. 주신 인형이랑 아. 이런 굿즈랑 이런 것도 다 핑크. 아, 팬분들도 핑크로 챙겨주시고. 네. 오, 이거가 오, 싹 핑크네. 안에 들어있는 거 보니까. 네, 이 에어팟 맥스도 어, 헤드셋도. 무슨 헤드, 약도 핑크야. 헤드셋도 약도 핑크. 약도 핑크. 신! 아니, 잠깐, 약은 왜 핑크예요? 약도 핑크. 이거 일부러 핑크색 골라. 아니야. 어, 약도 일부러 핑크로 고르나요? 감기약도 핑크예요. 아니, 죄송한데. 감기약도 핑크색으로. 진짜 무섭다, 이건 무서워. 조금. 무슨, 이거 왜 꺼내? 저 이거 꺼낼 생각이 없었어요. 아니, 감기약, 알약이랑 지금 시럽도 핑크. 어, 저기. 곽도 다 핑크예요. 이건 네, 조금 무섭습니다. 핑크예요. 이 정도면 광기라고 하신 분 있고 핑크 광인. 나 무서워. 핑크 광인이래요. 나 뭐 립밤도 핑크. 어. 뭐 이런 뭐 블러셔도 핑크. 이거 립스틱도 어. 핑크. 되게 핑크 좋아해요. 주른영 선생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저 이거 금쪽에 나가야 되는 핑크. 아무래도 제가 핑크 너무 좋아해서 어. 항상 챙겨다니는 편입니다. 야 벨은 진짜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Thank you. 와, 광기. 진짜 좋아하나 보네. Pink blood. 진짜 좋아하나 보네. 와, 갑자기 in my bag을 했는데 정말 약이 핑크. 무섭도록 어, 핑크만 나왔어요. 예. 그래요. 아하. 그러면 그 최근에 혹시 두 분이 산 물건 뭐 있으신가요? 최근에 우리가 제일 거? 최근에 산 게 뭐 샀지? 옷. 옷 샀죠. 진리 언니는 이제 카키색 되게 실용적이고 예쁜 자라 가방을 샀고요. 네네. 저는 이제 같은 매장에서 이제 털옷 그 샀어요. 연핑크. 네, 연핑크 털옷 샀어요. 핑크 펄. 네. 핑크 펄. 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재밌는 것도 많이 사요. 예. 줄리 씨는 어떤 컬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검정색을 제일 좋아. 아, 지금도 약간 블랙으로 입고 계시고. 검정색. 아니면 카키 약간 이런. 맞아, 카키. 검정. 카키. 사실 저 원래 좋아하는 색은 핑크거든요. 어, 네. 근데. 벨이 너무 핑크해서. 뺏었어, 그냥. 다 뺏었어요. 아, 핑크 광인이 있으니까. 네, 같은 근데 암이 제가.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붙어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핑크를 맨날 입는데 줄리 언니까지 핑크 맨날 입으면 저희가 미친 애들이 될까 봐.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보를 하고 좀 이런 색을 입어야 아. 이게 좀 밸런스가 맞아서. 아, 그렇지. 맞아요. 이런 걸 거울 치료라고도 하나요? 예, 주민영 선생님. 아. 어허, 광기에 밀렸습니다. 진짜 블랙핑크네요, 두 분. 오. 예. 그래요. 어.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베이비 요다. 오 마이 갓. 어, 이 줄리 오. 씨의 키워드인데, 줄리 씨가 그 스타워즈에 나오는 베이비 요다를 닮은 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사실
누가 발견한 건가요? 베이비 요다와 닮았다고? 제리요. 아, 벨 씨가 네. 왜냐면 벨이 요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베이비 요다를 되게 좋아해요. 어. 인형도 있어요. 어. 같이 맨날 자고 안고 자는 인형. 인형도 있고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어요. 베이비 요다 블루투스 스피커. 그것도 작업실에 있고 블루투스 몇 번 말하는 거야? 왜 두 번 말하시죠? 죄송해요. 베이비 요다를 말해야 되는데 예, 예. 아니 여기서 그래. 얘는 무섭다. 이런 거 점점 알고 있어 우리. 아니야. 예, 예. 베이비 요다 배경화면 해놓기도 하고 근데 옛날부터 좋아했고 매니아층이에요. 근데 줄리 언니를 처음 만난 거예요. 작년 만. 예, 작년에 줄리 언니를 처음 봤는데 딱 보자마자 와 내가 일단 그 내가 진짜 좋아하는 아이돌을 눈앞에서 실제로 본 느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베이비 요다가 내 눈앞에 있다. 되게 방송으로 되게 기뻤고 친해지고 싶었어요. 근데 베이비 요다보단 예쁘게 생겼죠. 그렇죠. 고맙다. 그리고 또 카키색 옷을 입고 있네요. 베이비 요다. 이거 봐. 괜히 카키 좋아. 이 무스탕도 되게 스타일리시한 무스탕이거든요. 베이비 그러네. 요다가 입고 있는 거. 어허. 이 베이비 요다. 어떻게 줄리 씨도 닮은 꼴 인정을 좀 하십니까? 이게 뭔가 볼살이랑 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인정 안 하면 뭔가 광기가 느껴져서 그죠? 주은영 선생님 그냥 인정하고 이건 가볍게 예.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인정해 인정합니다. 예. 아하. 벨 씨는 혹시 누구 닮은 꼴? 저는 닮은 꼴? 그 버드 그 버드? 버드 뭐지? 그 새? 아 그 노란색 트위리? 맞아. 그 세상이라는 말을 제가 금발 때 되게 많이 들었는데 뭔가 입술 때문인지 인중이 좀 짧아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세상이다. 뭔가 뱁새. 근데 그중에 뭔가 트위티 닮았다. 그 많이 들었는데 이제 트위티. 그 금발 때 얘기고 이제 빨간 머리 하니까 듣는 얘기는 그냥 뭐 짬뽕 먹다가 튀겨도 모를 머리다. 이제 세바스찬. 야, 그 인어공주에 나오는 세바스찬 같다고. 세바스찬. 아니, 에리얼 같다 해야지 왜 세바스찬 같다고 해. 머리는 에리얼인데 세바스찬이 돼버렸어요. 네. 예. 앵그리 버드래. 불닭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예. 불닭이래. 예. 심신 선생님 닮은 꼴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건 맞죠. 그건 맞죠. 물리적으로 예. 닮을 수밖에. 예. 샹크스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만하세요, 여러분. 다 나가세요. 네. 너무해. 근데 베이비 요다가 진짜 카키색 입고 있는 건 소름이네요. 그렇죠. 카키색 입고 있지 않고 피부색이 이제 카키색. 뭐? 귀여워. 예, 피부도 카키색이기도 하긴 한데. 나가. 근데 뭔가 베이비 요다라서 조금 닮은 것 같은 느낌. 나가지 마! 예. 여러분 나가고 있어요. 예. 이게 나가는 게 보여요. 요다 닮으셨다. 안 나가요. 이분들 예, 절대 안 나갑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앵뿌삐. 앵뿌삐. 예, 두 분이 인간 ENFP로 불리는 NFP 그 자체입니다. 두 분이 성격적으로 굉장히 좀 비슷한 MBTI인데. ENFP끼리 모이면 굉장히 또 하이텐션이잖아요. 네. 두 분은 그럼 만나면 어떻게 고텐션으로 막 맞부닥치나요?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만나면 하이텐션인 것 같아요. 저희 둘이 하이텐션이었다가 같이 내려가고 같이 내려가고, 올라갔다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고 되게 이상한 애들처럼 그냥 금쪽이네요. 예. 네. 에너지도 굉장히 넘치고 그죠? 네, 에너지 넘치죠. 저희가 웃긴 유머 포인트가 되게 똑같아가지고 맞아요. 아하. 네 그래가지고 겹치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수다가 엄청 길어지고 그죠? 네네 네.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되게 많이 하고 진짜 잘 맞으시겠네요. 그 시끄러운 벨 줄리 두 분이 현재 룸메이트시고 예. 피 성향은 이제 정리보다는 좀 어지럽히는 스타일인데 그쵸? 근데 저는 제이 같은 피여가지고 정리는 제가 합니다. 아니 근데 옛날에는 정리를 줄리 언니가 막 했는데 요즘은 또 같이 맞아, 하고 맞아, 그래요. 맞아요. 옛날엔 벨 씨가 좀 어지럽혔던 네. 적이 있나요? 그쵸 아주 길죠. 네. 저 약간 방치시키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방이 엄청 예뻐졌다가 또 완전 난장판이었다가 어떤 계기로 같이 정리를 하게 됐나요? 뭐 한 사건이 있었나요? 계기는 없고 있어 제가 이제 포기하고 아예 안 했을 때가 있어요. 아, 이게 이제 같이 너무 한번 망해보자. 네, 너무 네 진짜 그런 마음으로 그냥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근데 제가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난 끝까지 갔어요. 사람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파업으로. 네. 예. 그러더니 그 이후로 조금씩 하더라고요. 맞아요. 쓰레기도 요즘은
제가 다 버립니다. 네, 네. 쓰레기 버리고 있어요. 쓰레기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야 지금? 지금 본인이 박수 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재채기 전에 무슨 분주업인가요? 알겠습니다. 줄 선생님이 잘 또 이렇게 그 컨트롤을 하셨네요. 자, 즉흥적이고 활발한 P 두 분은 오늘 밤에 배텐 만약에 끝나고 회사에서 자유시간 3시간을 준다. 뭘 하실 거예요? 진짜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일단 바로 숙소로 가서 탕후루를 시켜 먹고 그리고 바로 밖으로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쇼핑을 하다가 마사지 받고 꽉꽉 채워요. 저는 그 3시간에 네. 할 수 있는 것들을 맞아. 다 그것도 즉흥으로 바로. 그리고 저희는 항상 저희한테 이로운 것들을 해요. 이로운 것이라면? 네, 약간 붓기를 빼러 사우나를 간다든지. 맞아요. 사우나를 매일 가요. 거의. 아, 매일 가요? 네, 뮤비 직전에 매일 갔어요. 붓기를 빼기 위해서. 네, 붓기를 빼기 위해서. 그리고 뭐 좀 먹었다 이러면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하고. 그렇죠. 사우나가 좀 이렇게 진짜 붓기를 많이 빼주나요? 저희의 약간 완전 필수. 붓기 부으면 안 되니까 노력하죠 저희. 어지러워도 가가지고 그리고 팬분들께서 알아봤을 때. 아 사우나에서? 네 한 번. 딱 한 번 있어요. 아 뭐 그 찜질방은 아니고 사우나면은 이제. 그 찜질방이다. 찜질방에서. 네. 어허. 찜질방이면은 또 남녀가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아니요. 저희는 이제. 아 여자 팬이. 네, 아 그렇군요. 여성. 네. 그렇군요. 아 정말 굉장히 좀 휴식 시간이 생겨도 보통 이렇게 누워서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이렇게 쉬자 이런 거 아닌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쓰는 편이네요. 그래서 2인가 봐요. 아 근데 저희 잠깐 쉬긴 해요. 누워서 네. 각자만의 시간 딱 누워 있다가 딱 지루하다 일어나서 됐어. 이러고 같이 이제 나가고 시작합니다. 맞아 그러네. 일단 스케줄이 끝났어. 일찍 끝났어. 이제 숙소에 들어가. 그리고 막 화장을 지워. 제가 화장 진짜 빨리 지우거든요. 예. 제가 3초 걸려요. 진짜. 3초요? 진짜 무서울 정도로. 하고 물론 끝. 근데 진짜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제가 이렇게 딱 돌아보면 뭐 그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지워져 있어요. 싹 그것도 진짜 깨끗하게. 그래서 아 페라 뭐 얘기하면서 딱 돌아봤는데 좋죠. 너무 피곤하니까. 신기술이네. 진짜 빨라. 나중에 팁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무슨 팁? 제가 계속 알려달라고. 특허내야 돼가지고 제가 진짜? 개발 중이에요. 네. 한 번에 페이스오프 하는 게 있나요? 야. 진짜 페이스업. 변검 느낌으로. 좋아요. 궁금합니다 진짜. 자, 페이지 0705님. 숙소에서 벌어진 재밌는 TMI 같은 거 없으시냐고. 아, 방금 거의 다 있었는데 네네. 또 말해보면은 이제 하늘이? 하늘이가 저희가 방금 되게 저희가 알차게 보낸다 했잖아요. 근데 네. 하늘이가 제일 알차게 보내요. 하늘이는 숙소에 들어오면은 기타를 꺼내요. 알차. 아, 맞아요. 기타를 꺼내서 되게 진지하게 방에 쏙 들어가서 문을 탁 잠그고 안에서 띵 띵 띵 띠링 이게 하늘이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막 화려하게 치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띵 띠링 띠링 띵 최근에 이제 저희 신곡 연습도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 약간 저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약간 예. 얘가 복수를 하나? 복수를 하나? 조용한 복수.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조용히 또 거실로 나와서 오물오물 뭔가 과일 같은 거 이러면서 TV 보면서 먹다가 네네. 혼자 시간 제일 잘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거실에 딱 패드 매트를 깔아. 그리고 거기 이렇게 누워요. 그리고 이렇게 복근 운동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깜짝깜짝 놀라요. 아 그래요? 뒤에 보면 하늘이가 뒤집혀서 이렇게. 귀여워. 아니 그럼 그 멤버 중에 아이 성향인 분이 하늘 씨인가요? 네, 하늘이 하고 나띠 이제 언니. 이렇게 둘이 아이고 저희가 둘이 이예요. 어허 반반이군요. 두 분이 뭐 좀 그 나오신 두 분을 힘들어하시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나요? 그 친구들이 저희를 힘들어하겠죠. 감당하기 좀 힘들어하고. 근데 그 친구들도 이제 하이 될 때도 있고 맞아요. 저희 내려갈 때도 있고 나중에 그분들도 모시고 그분들 얘기를 이야기를 좀 그분들 이야기 안돼 나오게 하지 마세요. 나오게 하지 말라고요?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사랑. 사랑. 아 줄리 씨의 키워드입니다. 본인의 키워드를 사랑이라고 뽑아주셨어요. 역시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제 이름이 사랑일 뻔했어요.
아, 이 한 사람 몰랐지. 활동명이 몰랐어. 아니요 아니요 그냥 진짜 이름. 진짜 이름이 네. 후보 중 하나였어가지고 어, 무슨 키워드 하지 하다가 또 사랑 가득하고 이름이 사랑일 뻔해서 근데 잘 어울려 뭔가 사랑. 웃는 모습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 오. 사랑. 고마워. 와 본명이 사랑이 될 뻔했으면 그건 진짜 예쁘네요. 아 한 사랑 그러면? 네 한 사랑이요. 한 사랑. 그렇구나. 근데 이거 부모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이런 그, 사랑이요. 네, 그냥 우리 말을 좋아하셔가지고. 그러게요. 러브 뭐 이런 쪽으로? 네. 한 사랑 사나키로. 한 사랑 사나. 사랑하시는 거 좋아하시냐고 하시는 거 있고. 예. 어허. 그러다가 이제 또 이름을 바꾸셨고. 네. 어. 사랑 가득한 사람,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시고 이미지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 멤버들을 진짜 잘 챙기고 막 밥도 사주고 그러나요? 그렇죠. 저희를 제일 잘 챙겨주는 또 리더이기도 하고 예. 진짜 확실히 저희를 가장 잘 챙겨주는 사람. 억지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희를 제일 잘 챙겨주는 사람이고요. 아니요 진짜로 저희를 이제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멤버기 때문에 막 뭐 옷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하는 거 말고도 심리적으로 컴포트를 많이 주려고 아. 하는 노력 노력을 하는 멤버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한 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이 많아서 심리학 강의도 들으신다고.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사랑도 키워드 한 것도 있어요. 뭔가 어. 제 감정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 그런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읽고. 어 심리학 강의 중에서 좀 뭐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멘탈을 관리한다거나 뭐 저 사람의 그런, 행동은 이런 것이라거나 어, 보이는 거와 느끼는 게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것들. 아 보이는 것이랑 네. 느끼는 네. 것은 확실히 좀 다를 수 네. 있다. 사람의 마음이 워낙 깊기 때문에 네. 아, 진짜 주은영 선생님이시네요. 진짜 은영 선생님. 진짜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검색어 블랙핑크. 어, 블랙핑. 아까도 블랙핑크라는 농담이 나왔는데 키스 오브 라이프의 롤모델이 또 블랙핑크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더 좋으세요? 이제 또 아무래도 블랙핑크 선배님께서 같은 케이팝 선배 아이돌로서 엄청 터주신 길이 넓고 되게 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존경하는 부분이 큰 것 같고 저희도 저희 또한 그런 길을 걷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또 성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 줄리 씨는 블랙핑크 어떤 점이 또 좋으세요? 저는 연습생 시절 때부터 블랙핑크 선배님 아 블랙핑크 선배님 제니 선배님을 엄청 좋아했었어가지고 어. 같이 뭔가 미 뭔가 교포 느낌이기도 그쵸. 하고 랩도 하시고 해가지고 연습생 시절 때부터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회사도 참 그 같은 회사였었어가지고 네네. 네. 근데 댓글에 막 험한 말만 해주시다가 갑자기 월클 내자 월클 내자 해주시는데 굉장히 스윗하시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또 중요한 타이밍에는 갑자기 스윗한 척해요. 고마워. 네. 이래놓고 또 갑자기 또 막 이렇게 장난칩니다. 고우시다. 예, 고우시다. 고마워. 고우시다. 예. 파이팅. 방긋.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어 지난 9월에 멤버들 그 벨 씨, 줄리 씨, 하늘 씨가 블랙핑크 콘서트 가셨다고. 맞아요. 예. 어 이게 그 키스 오브 라이프를 보셨다고 그 SNS에 목격담이 네. 올라왔네요. 네 맞아요. 오. 아 저희도 이때 갔을 때 저희를 알아보실 줄 몰랐어요. 아 이때 저희가 블랙핑크 콘서트를 블랙핑크 선배님 콘서트를 가가지고 끝날 때쯤에 나오면서 처음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께서 이렇게 몰려가지고 저희를 알아봐 주신. 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당황스러웠던 아, 네. 그렇죠. 콘서트에 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관객으로 간 건데 네, 완전한 관객으로 가서 아예 그냥 키스 오브 라이프라는 거를 아예 그냥 생각 못하고 오로지 팬의 네, 마음으로 갔다가 네. 즐기러 갔다가 갑자기 네. 이제 목격돼가지고 사람들이 둘러싸고 그래가지고 약간 당황했었다.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콘서트 진짜 엄청난 공연 아닙니까? 블랙핑크 공연은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키스 오브 라이프도 이제 콘서트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제 쌓이고 난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막 올 거 아니에요. 네. 이미지도 그려지고 예 언제쯤에 볼 수 있을까요? 뭔가 이 타이밍을 좀 생각해 본다면 최대한 빨리요. 최대한 빨리. 저희 올해가 거의 다 갔으니까 내년에는 꼭 내년엔 꼭
월클로 가는 이제 첫걸음이죠, 그때가. 땡큐. 예. 꼭 기대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여러분 같이. 그렇죠. S2 믿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 S2 믿어요. 나도 믿어요, S2. 저도 믿어요. 자, 키스 오브 라이프 줄리 씨, 벨 씨와 함께 프로듀스 1077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질문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분의 호흡을 맞춰보면서 밸런스 게임을 한번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신인 걸그룹으로서 고민될 만한 질문을 드릴 건데 하나, 둘, 셋 하면 바로 보기 중에 하나를 그냥 각자 골라주시면 됩니다. 소신껏. 네. 두 분은 근데 워낙 또 잘 맞으신다고 했으니까 어떨지. 자, 키스 오브 라이프에 대충 선택해드립니다. 자, 오늘 자기 전에 하고 싶은 거. 요즘 핫한 거 쇼핑하기 대 나 출연한 거 모니터하기. 네. 쇼핑 모니터. 하나, 둘, 셋. 모니터. 오. 당연하죠. 오, 맞았어요. 여기 나왔으니까. 아, 여기 나왔으니까 가서 또 봐야지. 우리. 이걸 모니터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텐을? 해야죠. 네, 이거부터. 배텐을. 할 수 있는 거다. 배텐은 사실 또 한 번 그냥 나오신 다음에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에이. 감사합니다. 원래 모니터를 잘 하시나요? 네. 네. 저희 둘이. 꼼꼼하게 하네요. 네, 저희 꼼꼼하게 하네요. 보면서 이제 뭐 약간 민망해지는 타이밍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 보여주면서. 아, 얼굴이 들이대요? 네. 네. 아, look at me! Look at me! 나 그 옆에서 누워서 이렇게 보면서 괜찮아. 그 정도. 어쩌라고. 어떤 포인트를 좀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모니터 할 때? 뭐 웃기거나 아니면 이상한 거나 이런 것들 서로 보여주면서 막 놀리고. 그런. 우리가 너무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 서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표정은 다양할수록 사실 재미있는 건데. 예. 저희 거 모니터 하다 보면 악질 채팅도 많습니다. 예. 그런 거는 또 걸러보시고. 알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밸런스 게임. 만약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식사 메뉴 선택권 대 샤워 순서 선택권. 자, 식사, 샤워. 하나, 둘, 셋. 식사. 아, 아 뭐야. 잘 맞는데. 여러분 보셨죠? 이거 찐입니다. 네. 샤워는 뭐 딱히 그렇게 부담이 없나 봐요. 샤워는 뭐 늦게 해도 되고 일찍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내일 아침에 씻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는 것 같고 식사는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식사. 무슨 메뉴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두 분? 저희는 같이 뭐 찐닭도 많이 닭갈비도 좋아하고 닭 관련된 거 오늘도 닭 먹었어. 삼겹살도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하고 되게 잘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 고기 쪽? 고기 쪽. 먹는 거는 그래도 소속사에서 이렇게 막 강하게 하진 않나요? 네. 네. 할 때는 딱 저희가 알아서 하는 편이어서 먹을 때도 알아서 막. 식성도 두 분이 잘 맞는구나. 네. 예. 벨 씨가 또 먹는데 진심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진짜 나만의 뭔가 그 최애 메뉴. 최애 메뉴? 곱창. 곱창? 나는 곱창을 별로 안 좋아해. 의외로. 맞아요. 제가 잘 먹지만 곱창을 잘 안 먹고요. 저는 진짜 찜닭. 찜닭을 엄청 좋아해요. 찜닭, 닭갈비, 그리고 탕후루. 탕후루? 탕후루가 그렇게 좋아요? 제가 탕후루를 진짜 좋아해서 예. 제가 줄리 언니랑 저희 숙소에 탕후루 붐을 일으켰거든요. 제가 새벽마다 탕후루를 시켜 먹기도 했고 한 새벽에요? 번씩. 네. 와. 그런데 근데 이제 최소 주문 금액 있잖아요. 그래서 예. 제가 다 같이 나눠 먹곤 하는데 하루는 이제 제가 너무 자주 시켜가지고 시켰는데 그걸 먹을래? 하는데 다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네. 너무 쳐다도 안 봐서 다 그래서 그때 좀 속상했던 기억이 있어요. 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줄리 씨는 곱창이 제일 좋으세요? 저 곱창 좋아하고 삼겹살도 좋아해요. 삼겹살. 두 분 다 약간 육류파시네요. 그렇게 이제 좀 많이 드시면 사우나 가서 이제 붓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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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네.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죄의식이 좀 느껴져서. 네. 산책하고 응. 걸어가기도 하고 좋아요. 저희한테 약간 커플로 치면은 정말 좋은 저녁 데이트 같은 느낌이에요. 팬시한 데이트 느낌. 잘 맞네요. 진짜 두 분이 예, 식후 사우나 산책 사우나. 이런 걸로 자 그러면 요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거 맞을까요? 올해 안에 꼭 이루고 싶은 거 연말 신인상 대 빌보드 차트인 대 코첼라 입성 세 가지입니다. 올해요? 예. 올해요? 자, 올해 안에 연말 신인상 빌보드 차트인 코첼라 입성. 하나, 둘, 셋! 연말 신인상. 신인상? 네, 신인상. 오. 아, 이것도 맞았어요.
대박이네.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예. 올해 코첼라를 갈 순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빌보드 차트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신인상 가능해요. 아, 현실적으로 봤구나. 현실적으로. 네. 야, 아니 그쵸, 신인상은 또 한 번뿐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올해 해봐도. 저희는 진짜 진지하게 나르시스틱 이런 게 아니라 진지하게 올해에 저희는 정말 뜨겁게 빛났던 신인이라고 저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아, 겸손하다 겸손해라고 하신 분 있고. 감사합니다. 어, 왜 이렇게 솔직하냐고. 새로웠다 생각해요, 저희. 예. 어, 이렇게 솔직하고. 어, 티 아니냐고 하신 분들 있고. 저 가끔 티 같긴 해요. 가끔 티 같다. 어, 어 지금 같다.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자, 그럼 다음, 요거. 어, 저랑 배성대 DJ랑 꼭 해보고 싶은 거. 베텐에 또 나와서 신곡 챌린지 하기. 베텐에 또 나와서 마피아 게임하기. 저희 마피아 게임이란 코너가 있거든요. 아, 진짜요? 진짜요? 예, 되게 저희 코너 중에 제일 블록버스터 코너입니다. 진짜요? 예, 재밌어요. 자, 신곡 챌린지 대 마피아. 어, 둘 다 별로 땡기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자, 마피아 대 챌린지. 챌린지 대 마피아. 하나, 둘, 셋. 마피아. 어, 둘 다 뭐 시큰둥하기 때문에 이건 틀리네요, 그죠? 아, 이거 둘 다 시큰둥했어. 왜냐면은 의미가 없어. 의미가 없다. 의미 없어. 어. 나와서 챌린지 하면은 마피아도 해야 되고. 아하. 그렇잖아요. 둘 다 해야죠. 아, 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아하. 감사합니다. 예. 줄리 씨는 왜 그걸 고르셨습니까? 마피아요? 예.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기는 예. 해. 저희 마피아 게임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어, 진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고름이었다. 둘 다 벌칙이다. 예. 자, 그러면, 어, 요거. 어? 키스 오브 라이프의 다음 앨범 쇼케이스 모시고 싶은 사람. 배성재 대 박소현. 어? 어떡해. 자, 다음 앨범 쇼케이스 MC. 자. 잠깐만. 저 요즘 굉장히 단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무료도 가능합니다. 키스 오브 라이프라면 월클로 이제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자, 배성재 대 박소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김영철 선배님. 네? 무슨 기... 자, 제가 왜냐면은 얼마 전에 길 가다가 김영철 선배님을 봤어요. 예, 예. 그래서 반가웠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제3의 선택은 안 되고요. 자, 배성재 대 박수현. 하나, 둘, 셋. 배성재. 예, 어, 거의 협박해서 받아냈어요. 아, 예. 어, 박수현 누님이 최고죠, 진짜. 같이 해주세요. 아이돌에게는. 예. 아유, 제가 어떻게 그 옆에 서겠습니까? 예. 박수현 누님은 진짜 이런 분이 우리나라 넘버원이죠, 진짜. 넘버원. 예. 누구도 따라올 수 없죠. 추하다라고 하십니다. 예, 너희들 납치된 거야라고. 어, 이거 그렇게 요즘은 저렇게 추하다 배성재 안 하지 않나요? 배하다 예? 치성재 이렇게 얘기하죠. 배하다 치성재. 죄송하지만 그것도 이미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예, 자, 둘 중 딱 하나만 해야 된다. 이강인 선수랑 사진 찍기 대 배성대 DJ와 사진 찍고 밥 먹기. 오. 밥이 근데 어. 호텔 뷔페예요. 밸런스를 맞추려면 호텔 뷔페에다가 탕후루가 호텔 탕후루예요. 이거 밸런스 게임이 아니잖아요. 호텔 탕후루. 언밸런스 게임이잖아요. 이강인이잖아요. 이강인 아세요? 네. 이강인 선수 아시죠? 예. 요즘 최고의 또 핫한 국가대표팀 최고 인기 선수도 자 호텔 뷔페 좋아하시나요? 네. 아, 호텔 뷔페고 육류가 종류별로 있고 탕후루 킹크랩 있고. 어, 찜닭도 당연히 있고요. 곱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탕후루가 그 본토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탕후루를 뭐 종류별로 다 본토. 네, 본토에서 오신 분이 탕후루 오마카세가 있어요. 본토는 한 번도 안 먹어. 본토인데 오마카세라고 해도 되나? 탕후루 뷔페도 있어요. 탕후루 뷔페. 그러게요. 본토 오마카세. 채팅창에 이미 추하다라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해. 이기고 싶냐. 그만해. 그만하다. 추하다. 예. 배성재. 자, 이강인 대 배성재. 하나, 둘, 셋. 배성재. 이강인? 아, 줄리 씨, 주른영 선생님.
와, 여기서 저를 너무 추하게 만들었어요. 에이. 예. 맛있게 탕후루 먹고 찜닭 먹고 집에 가면 기분이 더 좋지. 그쵸. 이강인님과는 나중에 또 찍을 수 있겠지. 그럼요. 월클 그럼 내가 뭐 할래? 에이, 생각이 짧네. 그렇죠. 나중에 언젠가 또 파리 공연할 때 만날 수 있죠. 파리 예. 공연. 이 와중에 이강인을 고르셨어요. 준희 씨는. 알겠습니다. 베디는 일도 상관없고 음식이에요. 맞다. 예, 벨 씨는 보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일도 상관없고 에이, 부패, 탕후루 오로지 때문에. 오로지 탕후루와 음식 때문에.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더 싫은 거 몸치 되기 대 음치 되기. 네, 정말 싫은 거 몸치 대 음치. 자 하나 둘 셋. 몸치. 어? 왜? 음치라고 할 줄 알았어. 진짜? 응. 더 싫은 거? 예. 아. 음치 되기 더 싫죠. 아, 그런 거예요? 네, 저 잘못 얘기하는구나. 잘못 얘기. 큰일 날 뻔했네. 나 여기서 음치까지 되면, 음치까지? 아니야, 음치 되면은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 최대창의 음치 되는 거랑 배성재랑 해보자고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 그래요. 고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두 분이 진짜 잘 맞네요.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가끔 해보는데 거의 잘 안 맞거든요. 나온 멤버들끼리. 근데 이제 두 분은 진짜 잘 맞네요. 키스 오브 라이프 두 분은 찰떡궁합입니다. 자, 두 분과의 토크는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치 대기 대 배성재랑 사진 찍기. 몸치 가수는 있어도 음치 가수는 없지. 그런 밸런스가 맞지. 줄리 얼굴이 성대형 주먹보다 작아. 이건 본투비 XX로 읽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본투비 XX. 2X로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본투비 2X. 2X라고 읽으면 본투비 2X. 사이즈 큰 것처럼 보이던데. 혜원아 보고 싶다. 나도 보고 싶어. 아 이게 근데 성재님이 약간 찌그러져 있어요. 아닐걸. 아니야. 아, 저 보고 얘기한 줄 알았어요. 아니, 화면상. 아 네 화면상 화면상. 화면상 그래요. 약간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요. 제가 그렇죠. 아 그러네. 광각이라서. 네 저도 아까 약간 네. 여기 있다가 이렇게 줄련이 슬픔 왔거든요. 두 분을 딱 가운데에 모시기 위해서 네. 제가 약간 사이드에서 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배려죠. 감사합니다. 예. 표현 나이스 하고요. 차단해드립니다. 원래 찌그러진 거야라고. 저 때가 더 행복해 보이시네요. 그건 맞아요. 진짜. 저 때가 행복하긴 했어요. 한 번도 저런 해맑은 미소를 웃음을 본 적이 네. 없어 오늘. 지금 저 때, 조금. 저 때 좀 행복했습니다. 사우나도 많이 가셨나? 어떻게 그렇게 살고? 지금 사우나 예 사우나도 가고 뜨거운 물만 마시고 막 그럽니다. 예. 대단하시네.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진짜 대단해요. 그렇죠. 살을 뺀다는 게 진짜. 옥자 시절. 옥자. 옥자. 봉준호 감독님. 네. 저 진짜 좋아해요. 저도 살이 많이 쪘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살을 한 8kg인가 뺐거든요. 근데 대단하시네요. 네. 진짜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먹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진짜 맞아요. 빼고 관리하고 또 활동하는 게 쉽지가 않죠. 아, 마지막으로 ASMR만 하나 남았습니다. 두 분 목소리가 ASMR 하기 너무 좋은 목소리라서 기대되네요. 자,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배성재 10 키스 오브 라이프의 줄리 벨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배텐 어떠셨는지 좀 무례한 질문도 많았고 또 무례한 채팅도 많았고 두 분 어떠셨나요? 저희가 라디오를 되게 그래도 좀 예. 많이 다녔었는데 이렇게 프리한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예. 저희는 또 나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조금 떨려가지고 뒤늦게 좀 긴장이 풀렸는데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나와주세요. 베일 씨는 네. 어떠셨어요? 저는 진짜 일단 재밌었고 너무 편했고 채팅방에 계신 분들도 말은 거치지만 절대 무례한 분이 하나도 안 맞아. 계셨던 것 같고 예, 예. 또 오고 싶어요. 배성재님
예, 요요온 모습도 나중에 볼 수 있게 불러주세요. 어, 이게 아니가요. 그 작가 언니분들께서 이제 꼭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요요를 기다리고 있다고. 예, 요요온 배성재. 나중에 꼭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요단 축가라고. 자,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11월에 컴백하는 두 번째 미니앨범 Born to be XX 활동 여러분도 많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배트는 편한 곳이니까 뭐 진짜 산책하듯이 들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나하듯이. 자, 프로듀스 1077의 마무리 코너 청취자 여러분을 노래 가사로 재워드리는 키스 오브 라이프의 ASMR 띄워드리면서 저는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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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쉿. 노래 키스 오브 라이프 잊지마 You're so special One thing I know about you 너만 알고 있으면 된 거야 누가 말하던지 넌 너야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와. 벨소리. 벨소리가 진짜. 아, 벨소리. 왜 진동이 울리죠? 진동벨. 진동벨.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이걸 헤드셋을 쓰고 하면은 웃긴데. 아 진짜. 네, 본인들이 좀 힘들거든요. 아. 네. 이제 하고 찍은데. 저희 사진 하나만. 무슨 탕후루가 제일 맛있어요? 딸기요. 전 귤. 진심. 사진. 너 빨간 머리 빠졌어. 이쪽에 사진이 될 것 같아. 네, 거기서 여기 보고 사진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센터 에이스. 아, 센터 에이스. 센터 에이스. 센터 에이스. 아이, 참, 괜찮나.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찍을게요. 잠시만요. 우리 이게 다 보이는구나. 네. 하나, 둘, 셋. 혹시 셀카도 찍으셨습니다. 셀카도 찍었습니다. 셀카. 두 분이 셀카를 찍으시면 그냥 아, 네. 그 성재 오빠는 배경으로 있을 거예요. 배경이요? 배경에 계세요? 아주 뒤에 그냥 살짝 네, 걸리겠어요. 네, 와, 조금만, 진짜요? 조금만, 조금만. 네, 두 분이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두 분만 찍으세요. 두 분만. 아, 우리 둘이. 너가 나 이거 진짜 못 듣는데. 이게 뭐, 아 저장 죄송해요 제가 포즈 바꾸는데 좀 아까 그 포카랑 똑같은 똑같은 표정이셨어 표정이 많이 안 바뀌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와주세요. 송출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다 소리도 다 들어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카메라. 네. 옷이 좀 더 예쁘게 입고 올걸. 빠이빠이. 빠이빠이. 또 봐요.
빠이빠이 캐시. 또 봐요. 소리는 안 들어가겠죠? 어, 이거 챙겨. 이거 챙겨. I love you. 예, 챙겨. 이거 내 거. 이거. 근데 그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이거요? 제 폰이에다가. 폰이에다가. 오늘 버리시다가 버리세요. 에이. 그러니까 이 얼굴 세상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나오시나요? 어머, 메이저님. 함께 자, 책 선물이 와서 나귀와 구유. 저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나귀와 구유인 걸 보니까 기독교와 또 관련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 그 예인이와 같은 소속사에 진이라는 또 벨벳 글러브. 엔믹스 쪽 분이 솔로로 또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제 스케줄 때문에 생방이나 뭐 추가 생녹방은 없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끝내야 됩니다. 청취자 조사 의견 잘 부탁드리고요. 아유. 뭐 발표할 거 있나? 없지? 네. 없대요. 내일도 방송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어차피 방송이 또 있어요. 내일 마피아인가? 네. 내일은 조현철 배우님 나오시고. 조현인 줄 알았다가 끌까요? 네, 끌겠습니다. 잠시만요.